지난 시간에는 공모주에 투자했을 때 그 성공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직접 공모주에 투자해봐야 되겠죠. 공모주에 투자해볼 수 있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고 다음 시간에는 공모주에 투자했을 때 얼마나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투자할 때 알아둬야 될 점들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모주에 투자할 수 있는 절차는 이 단계를 따라가면 됩니다. 일단 청약 일정이 언제인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보통 이틀에 걸쳐서 청약 일정이 진행이 됩니다. 일정을 확인했다면 이 증권사의 계좌를 개설해야 됩니다. 증권사 계좌를 개설한 이후에 이 기업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인지 투자 설명서를 분석해야 되고요. 만약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때 청약 신청을 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불받습니다. 그리고 상장을 기다렸다가 여러분들은 적절한 시기에 매도를 하면 되는 것이죠. 자, 이 단계를 거치는 기간이 총 11일에서 12일 정도가 걸립니다. 짧은 시간 안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공모주 투자이기도 하죠. 자, 그럼 각 단계별로 알아둬야 될 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공모주 일정을 확인해야 되는데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지 궁금하시죠? 가장 손쉬운 방법은 인터넷 검색창에 공모주 일정이라고 검색하시면 여러 개의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 여러 개 사이트 가운데 한 가지를 클릭하시면 제가 흔히 들어가는 사이트를 확인해보면 이런 식으로 공모주 일정이 나오게 됩니다. 달력의 모양으로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 달력에는 청약 날짜가 언제인지, 환불 날짜는 언제인지, 상장 날짜는 언제인지 이런 것들을 친절하게 표시해두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이 공모주 일정을 확인했으면 이제 증권사의 계좌를 개설해야 됩니다. 기업이 증시에 상장을 할 때에는 주주를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는 공모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 기업이 주주를 모으기는 쉽지가 않죠. 하지만 증권사는 여러 주주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증권사가 대신 공개 모집을 통해서 주주를 모아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표 주관사가 어디인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봤던 그 IPO 캘린더에서 기업 이름을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경우에는 대표 주관 증권사가 NH투자증권과 삼성증권입니다. 공모주 청약을 이 증권사에서 실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증권사의 계좌가 없으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이 증권사의 계좌를 만드셔야 됩니다. 만약 있는 분들이라면 그 계좌를 바로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증권사 계좌까지 개설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인지 판단을 해야 되겠죠. 투자 설명서를 분석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짧은 시간 안에 줄일 수가 없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업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이 되면 지금부터는 청약을 신청해봐야 되겠죠. 자, 청약을 신청하는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계좌를 개설했던 그 증권사의 홈 트레이딩 시스템, 여러분들이 주식 거래를 할 때 이용하는 이 홈 트레이딩 시스템을 직접 이용하시거나 혹은 요즘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시죠?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MTS를 이용하셔서도 청약에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청약 신청까지 모두 다 완료가 됐다면 남은 금액을 환불받아야 되는데요. 왜 환불을 받아야 되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주식의 공모 가격이 만 원에 확정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100주를 받겠다고 청약 신청을 했죠. 그러면 만약에 증거금을 100%를 요구하는 증권사일 경우에는 만 원짜리 100주를 신청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100만 원을 증거금으로 넣어놔야 됩니다. 그런데 청약 결과 경쟁률이 100대 1을 기록했습니다. 100주를 신청했지만 경쟁률이 100대 1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한 주만 교부받을 수 있는데요. 한 주면 만 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100만 원을 넣어놨습니다. 100만 원에서 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99만 원을 환불받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환불받을 수 있는 기간은 청약 마감일 이후 2거래일 뒤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요일과 수요일에 청약이 진행됐다면 1거래일 목요일, 2거래일 뒤인 금요일에 여러분들 환불받을 수가 있고요. 만약 수요일과 목요일에 청약이 진행됐다면 주말을 제외하고 1거래일 뒤인 금요일과 2거래일 뒤인 월요일에 여러분들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목요일과 금요일에 청약이 진행됐다면 주말 제외하고 1거래일 뒤인 월요일, 2거래일 뒤인 화요일에 여러분들은 나머지 금액을 환불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환불까지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기다리면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특별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환불금 정산이 완료된 이후 7거래일 이내에 공모주는 시장에 상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상장을 한 이후에 여러분들은 적절한 타이밍을 맞춰서 매도를 하고 수익 실현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이 바로 공모주에 청약할 수 있는 절차였습니다.
예고해드린대로 다음 시간에는 공모주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투자 설명서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읽는 남자였습니다.